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기간에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이 아닌 60% 또는 70%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주택 보유기간의 중요성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기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율이 당연하게 기본세율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60%나 70%로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익히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주의를 요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그림을 보시면 어떤 세대가 2017년 7월 달에 성남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12월 달에 서울에 있는 B주택을 취득하죠. 이렇게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서울에 있는 B주택을 2022년 11월 달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양도할 예정인 이 시점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시켜주는 그 1년이라는 기간 안에 파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비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 어쨌든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그 기간에 파는 거니까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 거냐 아니면 60%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거냐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때는 60%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뒤이어서 설명드리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인데요. 다주택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때입니다. 그림에 보신 것처럼 어떤 세대가 2017년 3월 달에 서울에 위치한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10월 달에 당진에 있는 B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거죠. 이때 당진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주택 하나와 분양권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이 당진에 있는 B아파트 분양권을 2023년 7월 달에 양도할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 과세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경우도 비록 다주택자이긴 하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니까 이때 양도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 거냐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 거니까 아니면 40% 단일 세율인가 아니면 60%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것인가 이 문제에서 역시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때는 60% 단일 세율로 양도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에서 이게 왜 기본 세율이 아니고 60%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것인가 이걸 알려면 이제 양도세 세율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표 보시는 건 소득세법 제104조에 나와 있는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입니다. 지금 표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혹시 2021년 5월 31일까지 그리고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어렵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표 오른쪽에 있는 핑크색 박스 있죠?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먼저 양도세 중과의 경우에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건
다주택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죠. 자, 이렇게 양도세가 중과된다면 만약 이 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 플러스 20% 포인트가 추가돼서 양도 세율을 적용받는 거고요. 만약 3주택 이상이라면 기본 세율에 30% 포인트 추가해서 양도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지금 현재 적용받는 기준을 말합니다. 자, 이건 이제 양도세가 중과될 때고,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양도세율은 어떻게 될까? 주택을 팔았을 때, 자, 이때는 주택 보유 기간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양도했다면 이때는 70% 단일 세율로 양도 세율을 적용받는 거고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양도한다면 60% 단일 세율로 양도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한다면 이때 비로소 양도 세율이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본 세율은 지금 표에 보신 것처럼 과세 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 세율을 적용받는 게 바로 기본 세율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하실 게 바로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은 과거에는 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적용받는 기준은 아주 심플해요. 자, 이 분양권은 이 분양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위치하지 않고 있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이 분양권을 1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양도한다면 70% 단일 세율로 양도 세율을 적용받는 거고요. 만약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한다면 이때는 60% 단일 세율로 양도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이 표를 바탕으로 다시 앞선 사례로 돌아와 보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그 기간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여기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이라는 전제를 둔 이유는 앞선 세율구조표에서 주택을 최소한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해야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 세율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에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가 아닌 기본 세율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례에서 비주택의 보유기간을 따져보면 취득은 2020년 12월 달이고 양도는 2022년 11월 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유기간은 2년이 되지 않죠. 1년 11개월 정도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때 양도세율은 60%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라는 거죠. 만약 이 세대가 비주택을 1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양도한다면 그때는 70% 단일 세율을 적용받겠죠. 자, 그런데 뭐 사례 잘 보시면 아직 양도한 게 아니고 양도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 달에 파는 게 아니라 2년 지나고 나서 뭐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이후에 양도한다면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지금 이 A주택과 B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 성립되죠. 그래서 이 A주택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B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는 건 A주택을 양도할 사정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로 와서 이렇게 다주택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때 그 양도 세율 문제인데, 앞선 표에서 그 세율 구조표에서 분양권은
그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조정대상지역 외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아주 단순하게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1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양도한다면 70% 단일 세율,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한다면 60%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례에서 당진에 위치한 비아파트 분양권 취득 일자는 2021년 10월달이고 양도 예정인 날짜는 2023년 10월달이니까 한 보유 기간이 1년 한 9개월 정도 되나요? 예, 그래서 2년은 되지 않지만 1년 이상은 됐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때는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는 거니까 60%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1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양도했다면 그때는 70% 세율을 조금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양권의 경우에는 지역을 따지지 않고 1년 미만 가지고 있다 파는 거냐, 1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파는 거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니까 무조건 기본 세율이 아니고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이렇게 단일 세율로만 양도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떤 세대가 2017년 7월 달에 성남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12월 달에 서울에 B주택을 취득하죠. 이렇게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서울에 있는 비주택을 2023년 1월 달에 양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비주택을 양도하는 그 시점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그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양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비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율은 비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넘었으니까 기본 세율을 적용 받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에 따라서 6%에서 45% 기본 세율을 적용 받는데, 자, 이때 문제는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예요. 우리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줄때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건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반드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때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3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양도한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한번 보면 지금 표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소득세법 제95조 2항에 나와 있는데 표 1과 표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표 1은 일반적인 경우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가지고 있을 때 1년당 2%씩 15년 최대 3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표 2는 이제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때의 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로 구분해서 각 보유기간별로, 각 거주기간별로 1년당 4%씩 공제율을 적용받죠. 그래서 보유기간에서 10년 최대 40%, 거주기간에서 10년 최대 40%, 둘다 더한다면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1세대 1주택, 표 2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은 맞고 보유 기간도 3년 이상은 됐는데, 만약 그 집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이때는 다시 표 2를 적용받게 됩니다. 1년당 2%씩 15년 최대 30%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보유기간이 2년 넘었지만 3년은 안 됐죠. 그래서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받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기간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이 아닌 60%나 70%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이유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택 보유기간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때문에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주택을 양도하실 때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기간에 파는 거니까 당연히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이 되겠지. 내가 다주택자이긴 하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파는 거니까 역시나 당연히 양도세가 기본세율을 적용받겠지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파시고자 하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의 보유기간을 잘 체크하셔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한 건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잘 따져보셔서 주택을 양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